수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런데 그 제목을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어려운 그 주제를 잡아서 제가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학하고 관련될 수 있는 것이 이 집 작품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이 작품에서 나오는 그 위버맨시라는 그 우리말로는 초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또 불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을 택했습니다. 이제 니체는 그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전북 여성의 사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24세에 이제 교수가 돼서 그런데 10년 밖에 재직을 못하고 그 병약한 그런 체질 때문에 그만두고 집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니체가 그 여러 가지 니체에 대한 말이 많은데 그 니체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나 바그너나 스피노자 또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힌두교하고 불교를 접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현대 철학의 선구자이면서 또 심리학, 정신분석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체를 중요시 했는데요. 사실 신체는 그 잠재의식, 그리고 무의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니체가, 연구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도 우리는 그 아리아시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내장된 그런 정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에 끌려다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니체가 육체를 중요시한 것은 그것과도 관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로서 얘기되고 루살로메라는 여성을 사랑했지만 이제 플라톤을 러브로 끝냈죠. 특히 그 개념이나 이데아, 관념의 세계를 부정했고 또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를 좀 비난했죠. 그래서 전통적 세계관을 해체시키고 가치를 전도한 그 능동적 허무주의, 즉 수동적 허무주의도 있는데 니체는 능동적 허무주의를 얘기했는데요. 능동적 허무주의라면은 그 그냥 그 허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바랄 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낸다는 데 능동적 허무주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그 니체는 자신을 그 디오니소스의 마지막 제자라고 했는데요. 디오니소스는 그리스의 그 포도주의 신이면서 감성 또 그리고 직관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이기도 한데요. 이제 또 특히 모든 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즐거운 학문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기독교가 그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나약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특히 그 원한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즉 강자가 약자를 복수하려는 약자가 강자를 복수하려는 건데요. 가장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금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특히 이분법을 반대를 했는데요. 이거다 저거다 선이다 악이다 이것을 나누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 불교의 중도적인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세계의 본질을 이제 생성으로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를 생애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또 인간이 왜 고통을 감내하는지를 안다면 굉장히 그것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함이 인간에게 만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니체는 굉장히 병으로 시달렸을 때 그 병을 또 사랑을 그 병이 가져오는 고통까지도 그것을 감내를 하려고 했는데요.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해석이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니체는 또 스피노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스피노자의 선과 악의 인식이 우리에게 그 어떤 그 감정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티카에서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을 그래서 악이라고
하고 촉진하는 것은 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니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인간이 그 상해에 사로잡힌다 그러죠. 아상인상 중생과 수자상에 사로잡힌데 그 상을 떠난다면 그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위험하게 살라고 하고 자기가 핵에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것은 영어의 발음인데 조로아스터를 말하는 것이죠. 조로아스터계는 이제 배화교라고 해서요. 이란 지방에 있었던 그러한 그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라는 말은 그 도덕이 자기 초국자라는 의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자기를 초국한다. 그래서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후기 철학 작품인데 4부로 되어 있고요. 특히 서사시나 자문, 아포리즘으로 되어 있고 상징, 비유, 풍자, 우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에서 번역된 이러한 그 에세이 논문 문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아포리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관계는 어떠한 것하고 관련을 들 수 있는가 하면 관계적 세계관을 들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연기론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상인데요. 짜라투스트라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어느 아침 그는 먼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태양을 향해 걸어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위대한 천재여, 만약 그대가 비춰야 할 대상을 갖지 못했다면 그대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즉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그 대상이 없다면 그 태양이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즉 관계론적 세계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 불교의 연기론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그 불교적인 인드라망과 관련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뇌 안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죠. 이러한 그 신경세포가 예,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인드라망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관계론적 그런 세계관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또한 그 니체는 관점주의를 많이 작품에서 이용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생동물하고 사람이 나오면서 그 많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나의 시각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많은 사람이 다양한 주인들,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그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의 무아사상하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떠날 수 있는 것,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상하고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런 관점에서 정신의 세 가지 변신을 얘기했는데 낙타와 사자, 어린아이를 얘기했죠. 낙타는 이제 무거운 짐을 의무적으로 들고 가는 것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를 갈구하는 사자. 그래서 적과 싸우는데요. 어린아이는 그러한 싸워야 할 대상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그 창조를 말하는 그 변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러한 세 가지 변신을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웃음과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무자성이면서 공이라는 것인데 관점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무자성 또는 공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위범신이라고 초인이라고 전에 얘기했는데요. 오버하고 맨이라는 게 독일어를 합성한 건데 오버라는 것은 위버라는 것은 넘어서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그렇다고 해서 슈퍼맨같이 어떤 뭐 초능력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위버맨시라고도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버맨시라는 것은 그 니체가 이제 초인이 되라고 하고 초인의 등장을 말하는데요. 그 자신의 극복을 말하는데 즉 대승에서 말하는 그 참나 또는 이러한 참나가 발현돼서 사는 그런 보살도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경멸하라고 얘기했어요. 니체는 그 자신의 극복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과 자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범신의 등장은 우리가 불교에서 유식화학하고도 관련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안에는 그 기존의 프로그램화된 과거의 기억과 정보가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순수 의식만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고 표상과 실언으로 이렇게 빳빳차로서 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이 즉 내 안에는 수많은 타인이 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여러 가지 관념과 이런 것 때문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버멘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상을 관계 지어본다면요. 제가 또 명상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자기극복, 초인이라는 자기극복은 그 명상에 자기를 바라보고 객관화하는 알아차림, 사띠, 또 마음챙김과 자각관과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의 본성자리인 참나의 발현과 불성의 깨달음과 관련지어서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말했는데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 인식들조차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자신을 탐구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자신을 찾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예. 바로 이것은 명상의 필요성, 자각의 필요성. 예. 즉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인식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성실해야 한다. 예. 자기 자신부터 모르면서 상대방을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아침놀이라는 작품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서사시인데 이거 한 작품만 봐갖고서는 작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그 명상의 능력은 자기 인간이 자기 인식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하고는 달리.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향유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성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신경정신학자가 말을 했는데 인간이요. 또 윗바사나 명상하고 통찰 명상은 나와 대상을 분리해서 지혜를 얻기 위한 통찰 명상으로 관에 해당되죠. 지혜와 관에서. 즉 니체가 그 위버멘시가 되라는 이야기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초국하는 것인데요. 바로 명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역설한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윗바사나 명상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여기 또 현재에 대한 자각 또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은 그 비판단을 말하고 현재를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니체도 그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를 굉장히 수용하면서 그 자체를 나중에는 사랑하는 운명에까지 발전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안에는 그 자아가 있는데요. 체험자와 관찰자, 대상을 조회하고 자기를 조회하는 것이 있고 1등급은 대상 세계를 관찰하는 거고 2차 등급은 자기를 관찰하는 고차 담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상은 서양에서는 매 순간을 활동으로 채워야 된다고 믿었는데 동양에서는 레스팅 스테이트 네트워크라고 휴지 상태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그러한 네트워크인데요. 이럴 때 뭐가 나오냐면 아하 모먼트라고 그 깨달음, 어떠한 그 사물의 실상을 깨닫는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상을 놓고 생각을 놓으라는 그 불교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아리에선, 즉 리셋을 말한다 했는데요. 리셋.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여기 나옵니다만 기계를 만들 때 초기 설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매일 계속 끄지 않고 있으면요. 며칠 지나면 그 과부하가 걸려갖고 오작동이 되죠. 모든 기계든지. 초기 설정해 놓은 그런 아무런 그런 오작동이 없이 그 기계에 그 있는 상태, 그대로의 상태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RS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니체가 초국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를 타인처럼 객관화할 때, 우리가 그 자신의 자성을 찾고, 본래 면목을 찾고, 완전 제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의 자리에서 신과 부처하고 만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 자기 초국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간이 그 물질의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쪽만 본다는 것이죠. 파동으로 보는 데만 익숙해 있고 우리가 입자를 보는 데 익숙하고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양자물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순간에 세계를 창조하는 것인데요. 그 니체가 말하는 그 초인이라는 것 자체가 깨어있음, 알아차림, 자신을 관찰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또 니체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며 장난감이며 그것들 뒤에는 여전히 자기가 있다. 그대의 사상과 감정 뒤에 나의 형제여, 강한 명령자, 알려지지 않은 현자가 있다. 그것이 자기라고 일컬어진다. 다스텔프트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며, 힌두교에서 순수의식, 목격자, 주시자, 큰나, 또 양자의식으로 말하는 그런 주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힌두교에서도요. 그래서 힘의 의지가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있는데요. 이 힘의 의지가 바로 그 참나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본성으로 돌아갈 것을 안에서 얘기하는 그 주인공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성의 회개, 이것을 또 니체가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좋은 방향으로 자기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사실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적 욕구, 단순한 욕망, 맹목적 의지가 세계에 작용한다 그랬는데, 니체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긍정적인 그런 의지 표현, 니체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이것이 불성의 발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회개에 대해서 니체가 힘의 본성, 강해지고자 하고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한 힘의 의지 본성, 이것이다. 의지의 힘은 항상 자신의 본성으로 되돌아오고 매 순간 자신의 본성을 실현한다. 그렇다면 영혼 회귀는 의지의 본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아야 된다. 바로 그 명상의 필요성을 또 관계지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버멘시, 즉 초인이 되고자 하는 힘의 의지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의식의 이면에 진정한 자기가 있다고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가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을 말했는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을 것은 없다. 현실을 완전하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저항하지 않는 것이죠. 명상에서도 그 자기를 바라보고 그 사물의 실상을 바라보는 그 자체에서는 그 모든 것과 하나가 되면서 부정을 넘어선 완전 긍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뇌와 병조차도 철학자에게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송제, 사성제, 고송제. 고통이 있음을 안다는 것인데요. 그 고통이 있음을 외면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보면서 새로운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회귀를 니체가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은 돌아온다. 존재의 바퀴는 영원히 돌고 돈다. 모든 것은 시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시 피어난다. 그래서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고 했는데요. 니체가 그 어떻게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무한한 우주에서 본다면 내 자체가 다 우주의 중심이 되겠죠. 모든 만물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 윤회의 사상하고도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본성이 가르쳐주는 바로는 일체의 필연적인 것, 즉 일어난 모든 것, 병이든지 고통이든지 모든 여러 가지 악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러한 필연적인 일어난 것은 높은 입장에서 본다면, 거시적인 의미에서 보면 유익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꼭 그것을 나쁜 것이 일어났다, 부정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본성이다. 그래서 병 자체도 이것 때문에 자기는 병약함에 말할 수 없는 덕을 입었고, 철학자로서도 많은 혜택을 받다고 얘기합니다. 네, 운명인데요. 그 주어진 한계와 운명들에 대해서, 근데 이 세상에 뭐든지 회전하고 도달아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한계와 운명들에 대해서 허무하게 끝낼 필요 없이 그런 한계와 운명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비유를, 그 아까 그 세 가지의 변신에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형제들이에요. 두 번째 그 낙타에서 사자. 사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해내겠는가? 왜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무죄이고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 최초의 운동, 거룩한 긍정이다. 즉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망각을 또 얘기했는데요.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즉 어린아이는 뭐든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웃을 수 있으면서 놀이로서, 그것을 게임으로서 할 수 있고, 망각을 하는데요.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음을 말하는데요. 그 불교에서 말하고 불교 명상에서 말하는 그 통찰 명상,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애 망각과 새로운 시작이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에 현존한다는 것, 프레젠스, 그 순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체는 많은 그 상징을 썼는데, 특히 그 위대한 그 정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나의 아침이다. 나의 대낮이 시작한다. 자, 올라오라, 올라오라. 너 위대한 정오요. 이것은 뭐냐면,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가장 적은 시간인데,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명상의 그 필요성, 명상의 그 요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이나 망상이 없는 순수 의식에 가까운 시간을 정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니체는 시간은 뭐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뭐 밤이라든지 정오라든지 뭐 전부 이렇게 시간을 예, 그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이제 또한 융은 또 융도 그 니체 영향을 받았는데 그림자도 아시죠? 예. 시도의 이론이 있는데요. 예, 그림자를 자기 그 페르소나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자체도 예, 정오가 가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니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의 그 불성과 내면의 그 본래 면목을 찾아서 그 보살동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하고도 관련적으로 말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